신문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집무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네. 해놓고서는 볼까요? 제목이 Boring is better. 오케이. 네, 약간 좀 따분해 보이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맞아, 거죠. 맞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뭐 세계 뉴스 전달하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좋았어요. 호황기야. 그렇죠. 뉴스가 끊이질 너무 않아. 빠졌어요, 진짜. 근데 이제 다른 시대로 넘어가면서 야, 이제 우리는 무슨 뉴스를 전달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뭐 조금은 따분한 게 오히려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죠. 네, 바이든 시대가 개막을 했으니까 이제 미국 상황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교라든지 또 미국과의 관계가 워낙 긴밀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좀볼 수밖에 없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미국 혼자 간다라는 주의였잖아요. 한미 동맹이 있고 뭐 하더라도 동맹국과 뭐 우리 맨날 같이 돈 내야 되는 것도 안 내고 맨날 비판하고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 많이 내라 그러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아마도 바이든 시대에는 예전에 미국처럼 이제 동맹국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고요. 북한 이슈 얘기들을 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에 외교 전문가예요.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그렇죠. 하면서 외교안보 위원장을 예, 했죠. 그걸 두 번이나 했어요. 외교원장을. 그리고 본인이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미국의 정치 시스템상 국내 정책은 사실은 이제 뭐 의회가 반대를 한다든지 하면 제대로 안 되지만 외교 정책만큼은 대통령이 그래도 조금 깃발을 행정부가 들고 예, 갈수 있는 게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막 해본다든지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야말로 아주 이제 실무진에서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는 지난한 과제가 남아있죠, 사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경제적으로는요, 이게 저는 굉장히 그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물론,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이강이라고 하는 중국과 갈등을 만드는 그 체제가 없어진다는 기대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2021년 혹은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미국 경제 워낙 어렵잖아요, 지금 그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보면 중국과 막 싸움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다른 경로에 어떤 압박, 그건 이제 제 생각에는 미국의 장벽을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도 좀 낮출 테니까 니네도 불공정한 무역 이런 거 없애라. 예를 들면 금융을 개방한다든지 인터넷 시장을 개방한다든지. 인터넷 시장 개방이 안돼 있잖아요, 사실. 아, 그거 못해요. 네? 어떻게 해, 근데 중국이. 못해. 그래서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른데 협상의 대상은 될수 있다라고 보는데 공정한 무역을 서로에게 강제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사실은 미국의 장벽을 세우는 그래 그로 인한 교역량의 감소라는 이런 거에 아주 그냥 취약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경제 회복도 좀 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어떤 대외 교역 정책이나 이런 게 크게 좀 바뀐다면 2021년은 의외로 우리 경제가 좋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 이유도 사실은 바이든이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좋은 영향력이 뭐냐면 트럼프는 불확실성의 대명사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외국의 이익을 땡겨와서 미국의 이익으로 단기적으로 자기 임기에 그걸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더 장기적인 미국의 영향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동맹의 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동맹을 말로만 강화하면서 여기가 다 뺏으면 누가 동맹을 해요? 줄건좀 줘야죠. 그죠? 그래야 조직 관리도 되고 그런 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2021년도에 우리 경제는 의외의 호조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동아님은 항상 약간 긍정적인 긍정. 긍정적인 의외로 아니, 원래 투자자는요 긍정적이시더라고요. 투자자는 긍정하지 않으면 투자를 못해요.